60초 물생활 상식. 물맛댐 꼭 해야 될까? 흔히 우리는 새로운 물고기를 구입하면 물맛댐이라는 과정을 거쳐 물맛댐을 새로운 물 적응 과정으로 최소 30분에서 1시간, 길게는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 즉 수질 변화가 물고기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맛댐을 해. 그런데 사실 이 물맛댐이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어. 물고기는 변온동물이잖아. 외부 환경에 따라 자신의 신체를 맞춰 살아가는 능력이 있어. 하지만 물고기가 새로운 물에 완벽히 적응하는 시간은 최소 일주일에서 10일 이상이 걸려. 그러면 30분에서 2시간가량이 되는 물맛댐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주장이지. 하지만 위에 상반된 두 주장에도 공통점은 있어. 물맛댐 여부와 관계없이 온도는 꼭 신경을 써준다는 것이지. 그걸 온도맛댐이라고도 하지. 온도맛댐을 새롭게 구매한 물고기 봉투를 투입 될 어항 위에 띄워놓고 최대 30분 정도 기다려주는 거야. 최소한의 면역력을 지켜주기 위해서 말이야. 자, 그럼 수입상에서도 물맛댐을 할까? 실제로 수백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대량 수입하는 수입상에서도 재포장할 때 봉지에 새로운 물을 그대로 부어넣고 산소 충전만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아. 물맛댐이 물고기의 생존에 주는 차이가 있다면 과연 이렇게 할까 싶기도 해. 그래서 물맛댐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 여튼 물맛댐 여부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되 온도만은 꼭 신경 써주자고.